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기 엮는 방법을 제가 올렸는데 어떤 분 댓글에서 초보자가 따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거 찍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지금 요즘 바쁜데 이 시즌이 좀 지나야 한가 한데 제가 미리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잘 보시고 이거 또 제 옆에 저쪽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아가씨가 이쪽으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생선 장사를 해보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엮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데 제가 이거에서 보고 따라 해봐라 그래 했거든요. 그 사람도 따라 하기가 힘들었겠다. 저한테 일단 보고 갔지만은 따라 하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끈을 이렇게 1m 왕복 1m 10 정도, 2m 20 정도, 220 정도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묶어요. 근데 이 끈을 저는 가운데를 이걸 나눴어요. 근데 안 나누고 이게 하나 끈을 더해서 이렇게 두껍게 하게 되면 이 배 부분이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서 얘가 많이 묶게 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려 가지고 엮어야지 그냥 물에서 건져서 바로 엮게 되면 여기가 많이 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단 말려 가지고 일단 물을 뺀 다음에 엮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끈도 절반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일단 그래 가지고 가운데 묶어서 한번 엮어 볼게요. 이 조기를 배열을 할 때는 이 가운데 쪽이 좀 더 굵은 거, 위아래가 좀 더 잔 것이 들어가야 보기가 좀 더 굵어 보이고, 제가 그렇게 고른다고 해도 다시 보면은 더 잘못 배열된 것 같기도 하고, 늘 하면서도 이렇게 저기를 하게 돼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 끈을 이렇게 했죠. 카메라 설치만 해놓고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어떻게 찍히고 있는가는 모르겠네. 저기를 배열을 하는 데 있어요. 우아래 적은 건 놓고, 머리가 이쪽은, 오른쪽은 밖으로, 머리띠가 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놓고,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당겼죠? 끈 하나 당겼습니다. 이리봐. 그리고 탁 틀어 잡고요. 이걸 잡아 당겨요. 이걸로,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요. 다시 이걸 당겨와요. 둘이 만났죠? 가족이. 이제 이거를 돌려요.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 하나 놓고 당기고, 하나 당겼죠? 그리고 이거 손가락 두 개 이걸로 이거를 콱 잡아요. 그리고 이걸로 돌려요. 확 돌려요. 확 잡아요. 안 그러면 마르면 이게 저기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돌려놓고 확 잡아놓고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이걸 다시 당겨서 해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려서 또 잡아요. 이거를 잡아요.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하나 당기고 두 개 제끼고 다시 하나 당겨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하나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두 바퀴를 돌려주고 고, 풀어지지 않게 약간 여기가 풀어지면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 조기가 빠져버려요. 마르면 또 이게 조기가 더 빠지거든요. 확실하게 당겨줘야 돼요. 확 잡아줘야 돼요. 하나 당겼죠? 두 개 제꼈죠? 다시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꽉 잡아요. 풀리지 않게. 하나 당기고 두 개 제끼고 확 잡고 두 바퀴를 돌려주고
당기고 엄지로 밀고 이거 당기다가 잡아. 이거 이거는 가정집에서는 그냥 엮으지 않고 간을 저기 생조기를 사다가 비닐을 뿌려서 소금 간을 소금물을 타가지고요 거기다 소주로 한 컵 붓고요 한 컵이라면 한 잔 정도 소주잔 하나 정도 붓고 생강가루 뭐 마늘씨 뭐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많이 그 고기 삶을 때 넣는 재료들을 있잖아요 냄새 안 나게 비린내가 덜 나게 그런 것들을 넣고 아 말하면서 이 마지막은 그냥 돌려주면 돼요 돌려서 놔두고 끈이 다시 처음 여기 시작해 볼게요 하나 넣고 당겼죠 다시 또 당겨서 돌리고 당기고 제끼고 두 바퀴 돌리고 당기고 하나 당기고 제끼고 누른 상태에서 두 바퀴를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양념을 소금물 타서 양념을 거기다 해가지고 저기를 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구리에 요새는 날씨가 좋잖아요. 선물이 한 이틀 정도 파삭파삭 말려놓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말리기를 건조를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딱 갔다가 명절 전에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건조기들이 또 있고 하니까 건조를 잘 시켜놓으면 양념을 잘 해서 해놓으면 더 산 거보다 직접 양념을 하시면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소금하고 이제 미원 넣는 집은 미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원도 넣는 사람 넣고요. 소주, 생강 뭐 양념을 맛있게 갈비 양념 하듯이 하면 어떨까 생강 냄새 안 나게 식초도 조금 넣은 사람 넣고 양념을 해서 소금물에서 건져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한 거 보여드릴게요. 당겨서 이건 마지막 돌리고 이제 이거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기를 아까는 넣었는데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저는 자기 식대로 이제 안 풀어지게 이렇게 꽈요. 그냥 꽈가지고 머리는 머리끼리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저는 새끼를 까서 이 끈 부분이 아까 묶는 게 잘 안 보여서 다시 찍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나 잡아서 그냥 돌려서 이런 식으로 당기면 되죠. 간단해요. 묶는 거야 다 자기 식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걸어놓게 됩니다. 걸어놓게 되면 또 여기가 많이 무거우니까 쫙 조여져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는 바구리에다 말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 베트남 그 외국인처럼 생선 장사 분들은 이거 엮는 거를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